제가 장신대, 이 신대원에 다닐 때 학회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도 같이 나올 거예요. 신약 교수님이 여러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희미한 그림자이고 신약에는 그림자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실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레위기에 나오는 번소화 제건 이런 다섯 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레위기가 그래서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화목제를 드립니까? 번제를 드립니까? 소제를 드립니까? 속건제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그러나 이런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화목제물 되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또 신약은 어떻게 보면 실제가 맞아요. 구약에서 보고자 했던 것들을 신약에선 진짜 이루고 있다는 걸 성경은 알려줘요. 히브리서도 옛날에 구약에 성전이 있었지만 참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옛 제사와 옛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구약은 그림자였고 참 실제이신 예수님과 참 성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라는 거예요. 맞죠?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이해할 때. 그런데 이제 신약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 구약 교수님이 그거를 반대로 치면서 또 나오셨습니다. 신약의 뿌리는 구약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신약학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좀 어렵나요? 네. 근데 구약, 우리 교수님이 딱 나와서 그걸 딱 반박하더니 어떻게 얘기한지 아세요? 신약의 뿌리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없이는 신약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약 교수님 할 때는 와 맞다 이러다가 구약 교수님 오또 맞다 와막 이랬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명을 얘기하는 그 뿌리를 보면 이사야 61장이에요. 예수님도 자기를 이야기하실 때 아브라함의 복이 다윗의 복이 자기에게 임해서 이 땅에 임하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도 공중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스라엘 속에 연년이 흐르는 그복 되신 예수님이 복의 열방의 통로로 다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구약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그 뿌리 안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성경에 유명한 구절들이 많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시고 성취된 순간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숨이 끊고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마지막까지 눈으로 확인하셨던 게 뭐냐? 구약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도록 그 구원의 뿌리에 대는 말씀이 자기 온 열매로 성취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구약은 신약의 뿌리이기도 해요. 그쵸? 자, 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두 가지 진리가 한 가지 진리를 알려줘. 이게 뭐냐면,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신약의 예수님을 바라고 있고,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의 뿌리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를 봐도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거니와, 우리가 마치 제주도에 있으면 날씨가 좋은 날 동서남북 어디서든 한라산을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구약 어디를 피든 우리가 마음에 눈을 열고 성령 안에 한 분을 본다면 그 구절 안에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민수기 5장은 정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결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신구약의 어떤 통합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아이고 이 말씀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이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민수기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 4절까지 내용은 신체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세 부류가 나와요. 신체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자, 말씀이 어려울 것 같아서 메시지 성경을 준비했어요. 우리 메시지 성경 한번 떠주실래요? 앞에 화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자, 한번 우리 앞에 화면 따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고름을 흘리는 사람, 주검에 닿아 부정하게 된 사람을 진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여라. 남자와 여자 가리지 말고 똑같이 내보내라. 그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행하여 그들을 진 안에 머물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수백만 명이 모여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이 거룩할 것을 말씀하시고 부정한 사람들이 그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별해서 그들을 떼어놓아라. 부정한 자가 이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 부류를 얘기합니다. 누구죠? 말씀 아까 봤나요? 나병 환자라고 일컬어지는 악성 피부병,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또 피를 흘리는 유출병에 있는 사람. 그래서 피를 통해서 세균도 감염될 수 있고 그걸 부정하다고 여겼으니까 피부병이 있는 사람, 피가 계속 나서 멈추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시체에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도 진 밖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치료되면 회복되면 다시 진 안에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부정한 사람, 정결하지 않은 사람을 진에서 떼어놓은 것을 통해 우리는 역적인 원리를 알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부정한 시체나 부정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내 옆에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의 죽음에, 내가 그의 피부에, 그와 내 몸이 닿기만 하면 나도 똑같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 나도 짐 밖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즉시 분리되고 격리되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생활해야 했어요. 그래야만 공동체의 거룩이 지켜졌습니다. 따라합니다.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된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원리였어요.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는 이 원리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 원리를 바꾸셨어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부정한 자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건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죠. 그리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라고 보게. 예수님이 얘기해 나를 따르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토종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민수기와 모세 오경의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병 환자에 접촉하는 순간, 나병 환자와 같이 있는 순간 그들도 부정 환자가 되는 것을 당연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병 환자, 부정 환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도 이걸 알았어요. 내가 예수에게 가면, 내가 일반 백성들에게 가면 그들마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병 환자가 외칩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쳐요.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민수기 5장에 따르면 절대로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말로만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직접 다가가서 성경은 그에게 손을 얹으면서 치유해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드러운 터치로
한 번도 어느 인간적인 따뜻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나병 환자에게 버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의 몸을 터치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나병이 곧 나았더라. 예수님의 터치가 임한 순간 나병이 나았습니다. 신체적으로 몸이 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정한 자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부정한 자와 예수님이 접촉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그 부정한 자도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뭔가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구약의 참 정신을 회복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는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몸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알게 돼요. 또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누가복음 이제 5장을 살펴봤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두 여인이 나와요.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피가 멈추지 않았던 혈류증 앓는 여인과 12살 날 낸 야이로의 딸이 정말 대조와 비교를 통해 나와요. 이 마가가 이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아주 이 두 여인을 교묘하게 이렇게 섞어놓으면서 한 가지 믿음의 메시지를 같이 주고 있어요. 열두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누가 손, 아니다, 한 여인이 내게 손을 들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옷깃에 그 혈주 열두에 알았던 혈류증 여인이 닿자마자 즉시 곧 나왔습니다. 원래 피를 흘리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져서는 안 돼요. 무리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죠. 가장 거룩하신 어떻게 그 예수님과 함께해요. 그 예수님과 절대로 함께하면 안 되죠. 왜요? 나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도 불결해지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너가 나음을 입었고 너가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해 바뀌었어요. 피를 흘린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정결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 만나고 집에 오시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은 시체였어요. 민수기 5장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시체를 만진 즉시 자기도 짐 밖에 나가야 돼요. 부정한 자가 돼요. 더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체가 된 12살 아이에게 어떻게 얘기하세요? 소녀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지금 민수기 5장을 다 범하고 계세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반대로 행하게 계세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혈류증 앓는 여에게 자기 몸 다음을 허락하시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그냥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그 어린 소녀를 예수님이 같이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의 몸으로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이 보여주지 못했던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당신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깊고 높은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지, 구약에 메어져 있고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 참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우리를 치유하고 영혼까지 낫게 하는지를 예수님은 너무 자기의 온몸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 예수님이 새롭게 쓰고 계세요. 이제 나와 접촉한 자는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의 부정이 더 이상 부정이 되지 않고 그들의 부정이 나를 통과하면 거룩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실은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피 흘린 더러운 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에베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의 반역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넘치는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손을 대어주심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접촉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용납된 자가 되었습니다. 순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누구 옷이 입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 거예요. 아멘. 주님은 민수기 5장을 새롭게 하나의 은혜로 우리에게 펼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과 2장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공동 상속자가 된대요. 그냥 용납되고 깨끗한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리는 공동 상속자가 된대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렇게 놀랍고 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게 용납됐고 새로운 존재를 지음을 받았다면 그 밑에 말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안 질투하실까요? 질투하세요. 여러분 질투의 속성에는 그 밑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 아세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오늘 한 남편이 아내를 향해 질투합니다. 그건 사랑 때문이에요. 근데 11절에 다른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내가 바람을 폈을 경우 남편이 어떻게 밝혀내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다루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별게 다 있죠. 자 하나님의 성경이 너무 자세하고 또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치유해요. 그 내용을 보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말씀 엄청 길거든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11절부터 무려 31절까지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읽다가 피곤하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준비됐나요? 자, 이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투인데 이 배경이 뭐냐면 여자가 바람을 폈을 경우 남편이 하나님께 가서 제사장에 가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한 남자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남편을 배신한 채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자기 몸을 더럽혔는데도 남편이 그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자 목격자도 없고 현장에서 잡힌 것도 아닌데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기 아내가 부정하다고 의심할 경우 또는 아내가 결박한데도 남편이 근거 없는 질투심으로 사로잡혀 의심할 경우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는 자기 아내를 위해 보리가루 2리터를 제물로 가져가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고 향을 섞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질투 때문에 바친 곡식제물, 죄를 밝히기 위해 바친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옹기 항아리에 거룩한 물을 담아다가 성막 바닥에서 흙먼지 얼마를 긁어 그 물에 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하나님 앞에 세운 다음 그 여자에게 머리를 풀게 하고 진상 규명의 제물 곧 질투 때문에 바친 곡식 제물을 그 여자의 두 손에 얹어 놓아야 한다. 제사장은 저주를 전하는 쓴 물을 손에 들고 그 여자에게 맹세시키면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대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고 그대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람을 피워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전하는 이 쓴 물이 그대를 해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그대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람을 피우고 그대의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자기 몸을 더럽혔으면 이 대목에서 제사장은 그 여자를 다음과 같이 저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자궁을 오그라들게 하시고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셔서 그대의 백성이 그대를 저주하고 욕하게 하실 것이요. 저주를 전하는 이 물이 그대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대의 자궁을 오그라들게 할 것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쓴 물에 그 글자를 씻은 다음 저주를 전하는 쓴 물을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물은 그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 심한 통증을 일으킬 것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 때문에 바친 곡식 제물을 한 웅큼 받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제단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또 곡식 제물을 한 웅큼 지고 그것을 진상 규명의 제물로 삼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에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 저주를 전하는 물을 마셨을 때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몸을 더럽힌 일이 있으면 그 물이 그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 심한 통증을 일으킬 것이다. 그 여자의 배가 부풀어 오르고 자궁이 오그라들 것이다. 그 여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자기 몸을 더럽힌 일이 없고 결백하면 자기의 오명을 씻고 아이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질투에 관한 법으로 한 여자가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자기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여 질투심에 사로잡혔을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 모든 절차를 그 여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남편은 죄를 면하고 그 여자는 자기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 통독해도 이런 내용이 너무 낯설지 않으세요? 무슨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나?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개역개정은 1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탈선해서 신의를 저버렸으면 목격자도 없고 뭐 현장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면 그의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부부끼리 붙으면 싸우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제상에 가져가서 하나님이 그 옳고 그름을 봐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해라. 그래야 여자도 누명도 벗고 또 아내도 질투심도 누그러들면서 건강한 관계를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근본적으로 남편이 질투를 합니다.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곡식 2리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죠. 제사장은 그거를 하나님께 태우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건 기억나게 하는 번제물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받으실 때는 이 사람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이 사람의 죄가 없는 것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의 정결함과 이 사람의 부정함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드러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사장이 다섯 가지를 합니다. 다섯 가지를 하나씩 언급해 볼게요. 첫 번째, 제사장은 이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이 너의 죄악의 유무를 판단하실 것이다. 너에게 진짜 진상 규명을 해주실 것이다. 속상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공의의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너의 진실을 밝혀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의 진리를 보여주실 것이다. 제사장은 이제 그 토기 같은 항아리에 거룩한 여호와의 불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들어 올려요. 그리고 그 물에 이제 성막 안에 있잖아요. 제사장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의 상징인 흙을 주워다가 먼지를 주워다가 그 물에 타요. 이미 물도 거룩했는데 거룩한 흙이 들어가니까 그 물은 거룩한 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에 거룩이 더해진 겁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여인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 여인에게 이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부정하지 않았으면 저주의 물이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안심시켜요. 그러면 여자는 자기가 질투심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백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제사장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미칠 저주를 또 읊어줘요. 그게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21절이에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대의 자궁을 오그라들게 하시고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셔서 그대의 백성이 그대를 저주하고 욕하게 하실 것이요.
저주를 전하는 이물이 그대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대의 자궁을 오그라들게 할 것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였나요? 태가 열리는 거였잖아요. 임신을 하는 거였잖아요. 생산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왜 사라가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았어요? 마지막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받기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그를 다루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태의 열매를 주신 게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너가 부정하면 너의 태가 다칠 것이요, 너가 큰 재앙을 임하게 될 것이, 그렇지 않으면 너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저주의 글을 제사장이 종이에 씁니다. 그리고요 아까 거룩한 물에 흙을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에 쓴 저주문을 이렇게 빨아요. 다시 그 거룩한 물에. 그럼 물이 다 흩어지면서 그 물의 저주문이 다 물에 녹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메시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너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는 걸 그 여인에게 알려줘요. 근데 그 여인은 죄가 없으면 당당해요. 기쁘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정말 죄를 지었으면 이 시간이 오면 올수록 정말 영혼이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겠죠. 저주문을 선지자가 제사장이 다 빨고 나면 마지막 다섯 번째, 여인이 이 물을 마셔야 해요. 마시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 효력을 미칩니다. 두 가지로 효력이 나타나죠. 여인에게 저주가 임하던, 그 여인에게 죄가 없음이 밝혀지던. 그렇죠? 온 몸에 저주의 재앙이 임하든지 다시 해산의 축복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그 질투하는 소재를 통해 그 여인의 진실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 앞에 서면 누구든지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어요. 제사장이 이 진노의 잔을 든 순간 아무도 그 진노의 잔을 피할 자 없었어요. 여호와 앞에, 제사장 앞에 서면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 물에 타졌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 자는 공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죄의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런데요, 민수기에서 다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성경이 쓰여져 있을까요? 실제로 구약학자들은 이런 기억나게 하는 소재가 한 번도 구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만한 이 법을 왜 하나님이 드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쓰면서 누구를 생각하셨을까요? 무엇을 염두에 두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호세의 아내 고멜이 남편에게 있지만 남편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이방과 우상신에게 자기 마음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그분에게 마음과 진심,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적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 제가 세 단어를 말할 테니까 여러분이 누가 떠올리는지 한번 보세요. 진노의 잔, 저주의 잔, 죄의 잔. 오늘 민수기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잔을 신약시대 누가 마셨습니까? 죄의 잔을요. 저주의 잔을요. 심판의 잔을요. 누가 마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저주의 잔을 마신 한 분을 알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로 부정한 여인이 받아 했던 저주의 잔을 나 대신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높이 받아서 마셔야 했던 잔을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자기가 그 부정한 그 더러운 저주의 물을 다 받아서 우리에겐 아무 죄 없다 하시고 자기가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게 민수기 5장에서 예수님의 하실 사역을 드러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고백했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따라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이 뭐예요? 민수기 5장의 저주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이에요. 공의의 잔이에요. 이것을 마시면 죽을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저주가 나에게 임할 거예요. 예수님 아셨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의로움도 먼지만도 못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의 잔을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니다.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8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민수기 5장에 모든 저주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성금요예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저주의 물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여인이 받아야 할 잔은 실은 내가 받아야 할 잔이었고 그 잔을 예수님 제사장의 대신 다 마셔 주셨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5장을 통해 이런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잔을, 저주의 잔을 드셨어요. 형벌과 진투의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자신이 그 잔을 대신 마심으로, 그것도 아낌없이 다 드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잔을 조금도 마시지 않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마셔야 할 저주의 잔을 2000년 전에 다 드셨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판단, 정죄, 심판을 다 예수가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더러움을 자신이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제 종이에 적힌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받아 소멸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나라와 모든 남녀노소와 그를 믿는 모든 일을 위해서, 그를 그 예수께 돌아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남김없이 그 진노의 잔을 다 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었어요. 부정에서 짐 밖에 있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민수기 5장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우리 개역개정은 이제 의심이라고 했지만은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은 카나라고 하는데, 이 메시지 성경이 제대로 번역했어요. 질투라는 말이에요. 질투. 질투, 카나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질투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세요?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호세아는 고멜을 데리고 왔어요. 함께 결혼했어요. 나와 함께 같이 살자고 했어요. 호세아는 그 아내에게 온몸을 다 주었고 마음을 다 주었지만 고멜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호세아 3장에 보면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은 30세겔이에요. 여러분, 은 30세겔은 뭘까요? 종 한 명을 사오는 값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은 30세겔을 팔리신 거 아세요? 이미 호사야를 통해 예수님은 그분에게 부정한, 정결하지 않은 우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호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가진 거 다 해서 그 여인을 찾아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죽고 내 사랑하는 딸은 살고. 하나님이 가진 걸 다 쓰게 하세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다 부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사오라. 호세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기 원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질투해서 사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 나랑 결혼하자. 너 나랑 함께 살자. 너의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 너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는 그런 충분한 사귐으로 충분한 사랑의 관계로 이제 나와 함께 하자. 왜? 나의 저주의 진노를 그 아들 예수에게 다 부었으니 너는 정죄함이 없고 너는 온전하고 너는 순결하고 너는 고귀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진노의 잔을 다 드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과 놀라운 예수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